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모세는 거의 신적 권위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으로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영웅으로 삼고, 근데 저들이 이제 그 자리, 모세의 자리, 그 높은 자리, 모세는 그 높은 자리에 앉을만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저기들도 이제 모세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모세인 척 한다, 모세인 척.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한 번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저들은 말은 옳은 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옳은 말이라고도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삶, 답다 삶.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 신앙을 하는 것과 나와 관계고, 생활은 이웃 관계에서 신앙 생활, 그 말은 하나님 관계, 생활, 신앙, 하나님 관계, 생활, 옆에, 옆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위, 옆에 이웃,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삶은 안 따른다는 거예요. 말은 맞다, 이거 말은. 말은 본받았는데, 저들은 그대로 말만 하고 저들은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율법을 행하라 하지만 뭐 사실은 저들의 아픔, 슬픔, 고난에 동참을 안 해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게 되었는데 경문을 넣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옷을 그 제사장이 있는 옷 같은 경우 지금 같으면 굉장히 그 오늘 깔문이라 한다면 옷을 있잖아요. 금으로 반딱반딱 해갖고 굉장히 겉을 꾸민다는 꾸며. 전에 예배당도 너무 고급스럽게 막 하나님 집을 좋게 하지만 굉장히 사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드린 경우는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 예배당은 그렇게 안 지었어요. 굉장히 이건 싸게 진 겁니다. 실질을 해야지 예배당도 없고 만드는 거지 고급스러운 자재를 꼭 써야 되냐고. 하나님 집이지만 아니 선교에서 영혼 살려서 미국에 보내야지 우리 것만 대보라로 꾸며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 꼭 지금도 그 것만 좋게 해가지고 단체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희생,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래서, 자, 높은 자리, 이런 것을 칭찬받고 좋아하고, 선생이라 라피라 칭함 받지 말라. 대인 형제다. 형제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높여져도 하나님 높이고 낮아도 하나님 나쁘는데 그 높은 자리를 사랑해본 거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명예 권세를 더 좋아하고 명예 권세가 나쁜 거 아니에요. 명예 권세 받아야죠. 높여 하나님이 돈도 있어야죠. 잘 돼야죠. 근데 그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리고 세상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째째게 삶을 쓰겠어요. 잘 살기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지. 근데 그 높은 자리를 좋아해 버린 거예요. 자리시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 생각 받지 말라. 무슨 지도자냐. 예수 그리스도만 지도자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리라. 그러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아서 섬기면 천국은 상을 그 사람한테 준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을 쭉 들어보면 한 5분 말해보면 계속 왕년에 자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열매 없는데 그때 이랬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들을 때
높아지 아 낮아버려. 아. 왜 그렇게 자기 자랑할까? 현재가 없으니까 자기 입으로 표현해서 쉽게 속이 허기지니까. 하나님 저녁 내 만나서 은혜 받아갖고 기쁨 얻어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기뻐버리면 허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 칭찬을 안 받고 싶어요. 받으면 부담돼. 받으면 부담돼야 되는데 속 여기저고 자기가 실력이 없고 자기 없으니까 자기가 자꾸 피하를 해야 돼. 예, 꼭 그런 모습으로 보면 돼요. 뭐라고 높이냐고. 자기는 높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낮춰버리면 높아질 건데 아예 나한테 은혜로 했다고. 아이고, 그때 하나의 은혜로 살았다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굉장히 뭐 학벌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이력서가 쭉쭉했고 명함에다가 이렇게 길게 박았고 그 얼마나 자기를 꾸미는 모습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이력을 하죠. 해가지고 낮아진다. 하나님 낮춰버린다. 화 있을진저 이 시간 세계만 바리새인들이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하지 않는 막아본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석유와 바리새인들이 세상적으로 나쁜 짓이 된다 아니에요. 바리새인 되기 얼마나 어렵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수가 5,000명밖에 없었대요. 바리새인 되기가 아주 별따기예요. 한 번만 죄를 지었다면 딱 다 탈락돼요. 철저히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고 성경을 산다고 해서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옥 간다 했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써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 갖고 산 사람들이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섭냐고. 지금은 누가 지금 서기관 바랬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지옥 간다 했는데 23절 봐요. 23장 23절 시작. 화해신 유시와 세금하다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가와 애양과 근처 11절을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근과 믿음을 버려두다 이것 등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도 회양 근처 박가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 좀 들어와도 누가 수박 한 덩이도 갖고 왔네 그러면 딱 계산이 11조죠. 철저히 드린 사람들이에요. 뭐 봉투에서 띈 정도가 아니요. 그 정도 했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나 11조고 주일성 천국 간다고 온 사람들, 11조에도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11조를 했는데, 율법에다 중한 바, 정의, 근거, 믿음 버렸다. 이것 때문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또 어떤 사람은 11조가 율법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런 설교는 유튜브 따요. 얼마나 조회수 많은지 몰라, 그런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다 하락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친히 하락했는데 그저 안 해도 된다고 뭐 인기설교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면 다 죽는 거죠.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취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장 내용 전체가 쏙 그러는데 25절 봐. 25절 25절 시작. 화이신 예수가 성인과 대파했으니요 장과 대집의 것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 도다. 회칠한 무덤이다. 안은 탐욕과 모든 가득한데 겉으로는 무덤에다가 횟갈이 하얗게 바른 것 똑같다. 더러운 송장이 썩어갖고 있는데 이 속은 송장 썩은 것이 더럽다. 그래서 27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다운 꿈이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 마음은 시체다는 시체. 이 불법자들아 얼마나 책망한지 독사 34년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방해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지. 저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목사들로 봐요. 목사들. 나는 목사들 많이 지옥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11절 뛰어먹은 사람이 있고 주일 병수 보면 사람이 있어서 똑같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아닌데 아닌데 외식한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거의 문제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안 따라왔잖아요.
높은 자리는 좋아하고 너무 그러고 뭐 이 힘은 봐보세요. 무슨 집회에 따면 총재, 명예총재, 명예고문, 상임이사 뭐 이렇게 신문에 사진이 쫙 갖고 얼굴이 예, 수십 개 내놔. 다 간투거든요. 누가 가르친다. 한 사람 안 나옵니다. 신문 보세요. 뭐 이름 다 하니까 이름 나왔다. 뭐, 아, 내 이름 나왔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조직 요소 안 움직여.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냐고 안 하냐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제가 말한 것은 본문 따서 나 비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시대가. 그리고 누가 명예총재, 총재, 고문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 만들어갖고 막 만들어야지 그 자리라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좀 자리 세울 거 아니에요. 그게 진행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요? 전부 명예잖아요. 전부 명예, 명예. 나출하게 했는데 뭐라고 이름 높이고 이름 날리면 이름 예, 이 땅에 오른손 왼손을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나팔 다 부러버려가지고 상이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 칭찬 받으면요 우리 고난 중간 이제 십자 가지고 칭찬 안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도 않고 나 이랬는데 세상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먹이면 여러분 나 다 같이 죽어요. 죽을 짓거리요. 뭘라고 다 아는데 아는데 속이 허전하구만. 어젯밤에 기도를 안 해서 허전해. 깊이 기도해서 주님 만났으면 주님 사랑 받으면 세상 강한 것도 쓰레기 같고 뭔 에휴 참 애기들 장난하고 있네. 이런 신령한 자는 판단을 다 알아버려요. 근데 자기가 주님 못 만나니까 속이 허전하니까 비어가지고 저러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가보면 알아요. 성격 그대로. 근데 이런 설교를 정확하게 하지도 못해요. 지금 하면 교회는 떠나요. 떠났다. 그러니까 비유 맞춘 설교고 등 사살 긁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근데 어찌라고 이제 그 나라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대교회가 위기예요. 근데 위기라고 위기인지도 몰라. 다 죽었는데 어이 다 괜찮은데 뭔 소리요. 저는 위기라고 이게 그때나 지금 똑같아. 똑같아. 얼마나 이제 얼마나 안타까. 뭐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책이 오고 방법이 나오고 길을 열어줘야지. 통해야 회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우리가 예배도 제사인데 제사야 소 양을 잡아갖고 말씀에 칼로 저는 막 저기 저님 말씀에 칼로 좀 여러분 심령 지금 소 양으로 왔어요. 난 막 찔러 쪼갤 거예요. 막 쪼개 쪼개야 그 속에는 더러운 똥 빼는 건데 똥 절대 재물을 통치를 안 해요. 쪼개요. 각을 뜬단 말이에요. 쪼개 창자 이 똥 짐 밖에 불 살라버리란 말. 그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갖고 불이 떨어져 오면 재물이 돼. 불이 하늘에 불이 와야 되는데 성령에 불이 와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 끝나고 막 찬양을 기도하잖아요. 이제 말씀 막 쪼갰으니까 이제 불이 와갖고 재물로 아멘 하면 여러분 가면서 통해면서 아버지 세상 거 끊어버리고 수술 다 해보고 더러운 것 욕심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막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예배에 주님에 취해가지고 말씀에 찬양이 되고 아멘 끊고 돌아가면서 결단 딱 오가. 그래도 한 주간 동안에 또 땜무도 갖고 와. 그러면 또 이제 통해가 또 이제 세탁해 갖고 이제 드라이클리닝 해 갖고 되레마킬 해 갖고 참여기도 해 갖고 또 선포고 그래서 옷 빨고 들어 계속 그게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 세탁시키 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켜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어. 회개 없어. 회개하면 안 해. 찔러 아파. 이게 많이 그러니까 이래버려. 어찌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갑을 뭐 큰일 나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가 목격이 힘든지 알아요. 강단 제대로 선포 못합니다. 제대로 설교 진짜 못해요. 괜히 다 같이 죽죠. 이래버리면. 근데 문제는 성령 더 성령
칼도 예리한 칼이 돼. 저도 날이 갈아. 막 기둥을, 날을 칼도요. 시뚜레 막 갈아야 되거든요. 무디디 얘가 칼이 녹슬어갖고, 이빨 빠진 칼갖고, 예? 그런 칼갖고 하니까 쪼개도 못해. 말씀이. 자기 칼이 자 위에 날선 검. 날이 서야 되고, 딱.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날이 설 거요. 말씀이 칼이 막 쪼개보려고, 막 쪼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고름을, 있으면 짜버려야 되는데, 예, 고름에다가 아까 전 기발라주고, 소독해. 괜찮다. 속은 고름 들었구만. 근데 고름 꽉 짜면 아파도, 짜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고름들아 꽉 짜고 나면 시원해 하시네. 근질근질한 거 시원하거든요. 차라리 짜버린 게 나을 건데 그걸 그냥 덮어두고 거기다 마취제하고 그냥 진통제하고 그래봐야 고름이 어떻게 그걸 쪼개야지. 칼로 저는 갈 것이고 저도 죽고 나서 칼로 갈고 쪼갤 것이고 저는 사면 가볼 것이고 할 것이고 그냥 3살 차야지요. 3살이 그냥 통에 잡아 회개식인데 성령이 없어. 성령.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성령. 목이 굽고 망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 거스리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 네 바울에 바울아 하고 빛을 오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뒤집어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요. 바리새인. 나이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다 했거든. 근데 성령의 빛이 와야 되는 지금 성령의 빛이 안 와. 왜 기도가 적어. 한 시간 기도가 안 와요. 몇 시간이 기도해갖고 불이 떨어지는데 아버지 이 불 좀 떨어져 주세요. 내가 설교면 권위가 해야 되는데 권위가 없어갖고 뒤숭숭 뒤숭숭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불이 안 오구만이지. 제가 더 기도해야지 아버지 기도 불 좀 떨어져갖고 회개 잡아갖고 통회 잡아갖고 뒤집어져야 빛이 와야 될 건데 그래야 산 재물이 될 것. 예. 그래서 성령도 없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못 가버리고 윤리도 철학 같은 얘기고 여러분이 바리새인 성경 다 외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이거 글자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가야 될 건데 불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설교 영적 설교 들어가면 아 회개 그러면 옥토가 돼. 그 회개를 많이 하면 변화됩니다. 변화 회개밖에 없어. 죽으나 되게 얼마나 많은 기도입니까. 날마다 주여 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통회 자복 통회 교회는 회개하는 건데 회개 없어요. 몸통 안에 통째 똥째 그냥 불태워 그놈 맛있겠냐고 더러운 것 같고 회개밖에 없네. 천국은 저희 창기 세리들 전과나 이 악한 자들아 세리 창기가 천국한다니까 회개한다. 너희는 회개 안 해. 그래서 이 교회가 회개 성령운동 회개운동인데 성령의 불로 은사로 가니까 또 변질돼. 은사로 가면 안 돼요. 은사는 따라와야 되는 게 은사가 목적이구나. 능력 불받아갖고 막 갖고 그래갖고 높아지려고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보면 붕들 것 같고 그것도 목적은 뭐예요? 붕 많은 수 와야 이거 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너보다 더러운 것들아 빼내가 회개라. 회개하면 수가 안 모여요. 고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아. 저도 똑같은 사람. 뭐 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몸으로 쳐보는 거죠. 이렇게 오전에도 기도 한다고 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응한 삶. 삶은 얼마나 많이 얘기하십니까? 기도 시간 할 때 나는 회개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또 정죄, 천국 못가 지옥 가까 세기가 아니에요. 회개가 두 가지입니다.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 이루라. 내가 남에게 전판에 버림들과 두려워하노라. 바울 같은 사람 그랬어요. 그때 뭔 소리요? 뭐이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웃기고 있네. 그러니 나중에 이제 이 배나 지옥 자식 때문에 누구 타들 거요. 성경이 이미 나와 있어. 근데 이런 것은 안 읽어요. 아니고 예, 복 받아라라고 막 복만 강조하고 나한테 안수 받으면 복 받는다. 거짓말로 하고 있어. 말도 안 쓰고 있어. 다 지옥 같지 그래. 순수 진실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거룩함 이루고 우리가 회개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